5회초 현대 공격인데요. 0-0에서 김경기가 좌측에 안타를 칩니다. 예. 2사의 주자는 이누고 아, 이때 도루 예, 성공. 선두가 예, 약간 교통으로 있죠. 예. 2사 주자 2루에 두고 최만호 맞습니다. 아, 잘 맞은 타수 좌측에 럭스타가 됩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좀 비껴왔습니다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구 홍현우가 지금 빠뜨린 실책성 안타였습니다. 네. 1대0은 되면서 트레이드 임창용이 좀 발을 했는데 공격 살아난 걸 기대하면서 지금 임창용이 나와서 연거푸 세타를 했습니다. 네. 8회 세타자. 지금 9회 들었습니다. 네. 로버스트롱이 지금 8회 초, 이제 8회에서 로버스트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8회말 해태 공격인데 백인호 대타 적시 대타 안타로서 역습되었고요. 무사 1루에서 김창희 선수 내야 땅볼 거리 뒤로 빠지는 바람에 2루까지 돌렸습니다. 1사 좀 2사 예 2루 상태 최훈재가 나와서 좌측에 안타입니다. 최훈재의 좌측에 안타입니다. 자 홈을 홈까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홈에서 태그 네. 최만호 사이스 참 오늘 그 적시타에 좋은 수비 아주죠. 김웅룡 감독 지금 연거푸 또 세 타자 승기예요. 8회 9회 연속 지금 6명의 타자를 지금 8-3진으로 돌려세우는 임창용입니다. 9회 말에 이제 한 점 차기 때문에 어찌든 반격을 해야 되는데 김태룡 선수가 2사 주자 2루에 두고 한번 레이아 땅골로 아웃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태와 현대의 3차전 경기는 이때부터 됐고 2차전 경기 모습입니다. 네. 해태 스네말 공격인데 1사 주자 2루에 두고 김창희 선수가 아웃코스 높은 폴 미더친 5월 토론이었습니다. 2점짜리 홈런 한 점도 벌써 3대에 맞고요. 이순용 몸에 맞는 볼이 나왔습니다. 6회인데 6회 공격을 하고 있는데 1사 만루의 위기를 막는 건 이순용 몸에 맞는 볼 한 점 들어왔죠. 그리고 현재 다시 홈인 3대2 이때도 역전의 6위였는데 임창용이 잘 막았습니다. 자, 7회 말인데요. 1사 2루에 김종국이 나왔습니다. 잘 맞은 타고 홈런수가 잡아서 연모션. 1루에서 도움이 빠졌습니다. 2루까지. 9점짜리 홈런의 주인공 김창이죠. 2루 수가 다시 나왔는데 기대를 모은 건 다시 안타가 나왔습니다. 아주 2타점 됐어요. 자, 컨디션 맞점 김창희. 네, 김창희 혼자 지금 4타점 올린 거죠. 자, 5점째 득점했습니다. 9점부터 7대2 상황. 현대 9회 마지막 공격. 박경환 승진됩니다. 최상적 선수가 나왔습니다. 혜태가 이 경기 박경환